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CNBC는 간밤 시장에 대해서 블록버스터급 어닝을 기다리는 시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도 6가지 종목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입니다. 치즈케이크로도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제임스 레이몬드가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목표 주가를 $60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3월부터 이 식당은 강력한 매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고 더불어서 이 시장을 완전 재개한 레스토랑에 대해서 현재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매출 회복세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꼽았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4% 넘게 급등을 했고 $53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신작을 내놓았습니다.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를 내놓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블랙 위도우의 해외 판매로 7,800만 달러의 매출이 증대됐다라고 나왔고 뉴스가 나왔고요. 또 미국 내 81%의 영화관이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했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불어서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6천만 이상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또 월트 디즈니는 간밤에 ESPN의 구독료를 인상한다라고 밝히면서 수익 증대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4% 넘게 상승했고 주가가 184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 버진 갤럭틱을 이끄는 수장이죠. 리처드 브랜슨이 시범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눈으로 확인한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1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런스진은 이에 대해서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다라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주가가 17% 하락에 그친 것은 또 다른 우주 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17% 넘게 하락을 하면서요. $40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 뮤직입니다. 중국의 경쟁 당국이 텐센트 뮤직의 음반사 독점권 포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보도가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좀 급락했는데 특히나 텐센트 뮤직이 적어도 100억 위안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1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루즈주와 여행주가 다시 한번 간밤 시장에서 일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그리고 호주 지역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여행 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항공 호텔 예약 사이트인 익스피디와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트립 어드바이저는 2.6% 넘게 급락을 하면서 $37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크루즈주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6% 넘게 빠지면서 $23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